안녕하세요 여러분, 수다몽입니다. 오늘은 영조의 후궁이었으며 사도세자의 어머니이자 정조의 할머니인 영빈이 씨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빈이 씨는 1696년인 숙종 22년 아버지 이유번과 어머니 한양 김씨 사이에서 태어났는데요. 6살 나이로 궁녀가 되어 궁에 들어가게 됩니다. 숙종은 어린 영빈이 씨를 보고 사대부집 여자아이들은 어린 티가 많은데 조숙하구나 라는 말을 했다는 기록이 있으니 나이는 어려도 조숙하고 철이 일찍 든 모습이었나 봅니다. 영빈 이 씨는 지밀에 소속되어 인원왕후 처소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요. 1726년 영조의 눈에 들어 아이를 가지면서 후궁이 되어 수기로 책봉됩니다. 궁에 들어온 지 25년이 되었으며 31살의 나이로 후궁이 된 것이니 당시로는 매우 늦은 나이에 후궁이 된 것이죠. 영빈 이 씨는 또 첫 딸을 낳은 후 기인이 되었으며 영조 6년에 내명부 정일품 영빈에 오르게 됩니다. 사실 그녀가 영빈에 오르게 되었을 당시 큰 논란이 있었는데요. 선왕인 경종의 비였던 선희왕후 어씨의 국상 중임에도 귀인이었던 그녀를 영빈으로 봉하고 그녀를 위해 대규모 잔치까지 열어서 도성 안팎의 백성들은 물론 영조를 지지하던 노론 세력까지 이를 두고 비난을 했다는 것입니다. 살아생전 영조와 계속해서 대립각을 세운 선희왕후에 대한 소심한 복수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영빈은 이에 희생양이 된 것이죠. 영빈은 첫딸 화평홍주를 낳고 연이어 4명의 딸을 낳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딸을 낳자 영조와 신하들은 매우 불안해했는데요. 실록 기록을 보면 이때 영빈이 씨가 연달아 4명의 옹주를 출산했고 또 임신했으므로 남아를 출산하는 경사가 있기를 상하가 기원하였으나 어제 또 옹주를 출산하였다. 대신들은 신하께서 지나치게 실망할까 염려하여 각기 위로와 면려의 말을 전달하였다라는 기록이 남았을 정도이지요. 사실 선조 이후 조선왕실에서는 정비의 후손이 매우 귀해진 상황이었고 영조의 왕비인 정성왕후 서씨 역시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영조는 즉위하기 전 연인군 시절 자신의 첫사랑이자 후궁인 정빈에게서 일남 2녀를 얻었는데 아들 효장세자는 세자책봉까지 받았지만 10살 나이에 사망하면서 영조의 후계를 이을 아들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후사를 봐야 하는 영조로서는 나이도 있는데다가 줄줄이 딸만 낳는 후궁 출신의 궁녀보다는 더 어리고 배경도 좋은 후궁을 얼마든지 드릴 수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영빈이 영조의 총애를 받는 후궁이었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졸이고 있던 와중 1735년인 영조 11년 1월 21일 영빈이 씨가 마침내 아들을 낳게 되는데 효장세자가 사망한 지 7년 만의 일이며 영조 나이 42세에 얻은 아들이니 왕실 최대 경사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영조는 삼종의 혈맥이 끊어지려 하다가 비로소 이어지게 되었으니 돌아가서 여러 성조를 뵐 면목이 서게 되었다. 즐겁고 기뻐하는 마음이 지극하고 감회 또한 깊다 하며 기뻐했다고 합니다. 이때 태어난 아들 이름은 선, 그가 바로 사도세자입니다. 영빈 이 씨는 이후 딸을 하나 더 낳아서 일남 6녀를 낳게 되는데 딸들이 일찍 사망을 하고 화평, 화협, 화한옹주만 남게 됩니다. 왕통을 이을 아들 선, 그러니까 왕자가 태어나자 조정은 작은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요. 당시 영조는 탕평정책으로 노소론 계열을 함께 등용시켰는데 이들은 각자 자신의 당파에 유리한 입장을 내세우며 왕자의 양육 문제를 두고 대립하게 됩니다. 이때 노론을 대표하는 민진원은 옛날 경종께서 처음 태어났을 때 이년왕후께서 치하여 아들로 삼았는데 지금도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면서 영조의 정비인 정성왕후에게 왕자를 보내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게 되죠. 정성왕후 서씨는 노론 집안이었으므로 이와 같은 주장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예로 든 경종의 경우 생모인 희빈 장씨의 품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조차 정치적 목적에 의해 바뀌게 된 것이죠. 하지만 영조 역시 후궁보다는 정비의 아들로 왕자가 크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자 소론의 영수인 이광자가 무릇 원자궁에 종사하는 궁인과 내관들은 반드시 신중하고 중후한 자들을 골라 좌우에 두어야 자연히 습관과 성격이 잘 이루어지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라는 제안을 합니다. 정비의 손에서 자라는 것은 반대할 수 없지만 그 대신 왕자에게 소론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궁녀와 내관들을 배치함으로써 조금이라도 왕자에게 소론의 입장을 심어주자라는 의도였던 것이죠.
자, 그렇게 왕자는 태어난 지 100일 만에 생모인 영빈 이씨와 떨어져 동궁전인 저승전에서 따로 양육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저승전에 배치된 궁녀들은 예전에 경종을 모시던 궁녀들이었죠. 저승전 건너편에는 희빈 장씨가 왕비에서 강등된 후 한을 품고 거처하던 취선당이 있었는데 이곳에서 인현왕후를 저주하다가 결국 사약을 받게 되죠. 영조는 이 취선당을 세자궁의 소주방으로 개조하게 했는데요. 훗날 사도세자가 병을 앓게 되자 사도세자의 부인인 혜경궁 홍씨가 불길한 저승전에서 세자가 자랐고 취선당에서 지은 밥을 먹은 탓이다 라는 글을 남기기도 합니다. 저승전은 34살의 나이에 사망한 경종이 머물던 곳이기도 했고 또 경종비 선희왕후 어씨가 1730년까지 기거하던 곳이니 그들의 원혼이 저승전에 머물러 세자를 괴롭혔다는 것이죠. 혜경궁 홍씨는 또 소론의 지지를 받던 경종과 선희왕후 쪽 궁녀들이 동궁전 궁녀로 다시 들어왔으니 세자에게 좋은 영향을 끼쳤을 리 없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혜경궁 홍씨는 저승전 궁녀들에 대해 입방아를 찍고 손뼉을 치면서 저희끼리 수군거리기를 영빈이 비록 세자를 낳기는 했어도 어디까지나 사진이므로 군신관계가 있으니 자주 보게 해서는 안 되고 또 보더라도 후궁이 정전을 배하라는 예로 보아야 한다 하면서 예절과 의식을 내세워 규제를 가하였다. 그 때문에 영빈은 자주 가지 못하고 하루에 한두 번 혹은 하루 걸러서 또 며칠 만에 한번 가기도 했다가 나중에는 한 달에 한두 번밖에 가지 못했다. 그 계획이 저들의 마음대로 되자 이번에는 영조가 자주 임화하시는 것도 꺼려하여 궁중 곳곳에 사람을 심어두고 주상의 동정을 살피면서 날마다 근거 없는 말을 퍼뜨려 사람들을 현혹시켰다. 세자가 그 진상을 주상께 세세히 아뢰자 주상께서 비로소 깨닫고 후회했으나 궁녀와 시녀들이 모두 경종을 섬기던 자들이어서 차마 극형에 처하지도 못하였고 성상의 마음도 자연 그전과는 달라졌다 하고 기록하며 비난하는 말을 남긴 것입니다. 영조는 노론의 지지를 받아 왕세자가 되었고 경종이 재임 4년 만에 갑자기 승하하면서 경종 독사를 의심받으며 즉위한 왕이기도 했습니다. 궁녀들은 세자에게 이런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소론의 입장을 대변했을 가능성이 있죠. 사실 영조는 미천한 신분의 후궁 소생이고 세자를 낳은 영빈 이씨 역시 궁녀 출신이니 대전 출신의 궁녀들에게 인정할 수 없는 우전이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혜경궁 홍씨는 내인들이 영빈 이씨가 미천한 신분이었을 때 일만 생각하여 업신여기며 공손하지 않았고 때로는 헐뜯고 다녔다라는 기록을 남겼으니까요. 영조는 원자가 4-5살 때까지는 저승전에서 함께 잠을 자기도 하고 애정을 보였으며 영빈 이씨 역시 아들을 자주 찾았었는데 궁녀들의 경계가 점점 심해져서 동궁전에 가는 일이 점차 줄었다고 합니다. 귀하디귀한 왕실 후계자로 태어났다는 이유로 어머니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동궁전에서 따로 자라야 했던 사도세자. 영빈 이씨는 아들을 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자신의 출신 때문에 아들을 마음대로 볼 수 없었고 사도세자는 따뜻한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성장하게 됩니다. 세자를 채측근에서 모신 상궁은 최상궁과 한상군이었는데요. 최상궁은 엄하게 대하고 한상궁은 부드럽고 너그럽게 대하는 쪽으로 역할 분담을 해서 한상궁이 세자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혜경궁 홍씨는 한중록에 한상궁을 평하기를 수단이 좋고 간사하며 거짓이 많은 자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 이후로 한상궁이 세자에게 무예를 가르쳤다는 겁니다. 한상궁이 나무와 종이로 칼과 활 등의 무기를 만들어서 세자에게 주고 세자가 놀이에 빠지게 했으니 나쁜 영향을 끼쳐 결국 훗날에 비극을 낳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혜경궁 홍씨는 영조가 형님인 경종을 독살했다는 설이 암암리에 퍼져 있다 보니 경종과 선희왕후 어씨를 모시던 궁녀들이 세자에게 나쁜 영향을 끼쳤음이 분명하다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실제 한상궁과 최상궁은 세자에게 나쁜 영향을 끼쳤다 하여 영조의 분노를 사서 형벌을 받다 사망하게 됩니다. 혜경궁 홍씨는 또 한중록에 사도세자는 체격과 용모가 크고 웅장하였으며 천성이 효성과 우애가 깊고 총명하였다. 만약 부모님 곁을 떠나지 않고 자애와 가르침을 받으셨다면 사도세자의 어질고 너그러운 도량과 재능이 성취되었을 것이다 라는 안타까운 마음을 담기도 합니다.